뭐 지오바스켓처럼 개성이 많이 담긴 제품이 아니니까 뭐 립반스라고 불릴 정도니까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전에 리고엔스에서 이 빈티지 스니커즈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어디가 좀 달라졌는지 하고 리고엔스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이즈 얘기하고. 제가 이 제품 구매한 건한달 정도 됐는데 제품 리뷰가 늦어진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품에서 향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가 뭔지 저도 궁금하고 이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 역시도 좀 궁금해 할것 같아서 그것 좀 확인하느라고 리뷰가 많이 좀 늦어진 건데 일단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해외 커뮤니티에 그거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 해외 그 리고엔스 부티크 매장에서 비슷한 향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향기가. 그래서 리고엔스 측에 메일로 어떤 향기인지 향수로 판매하는 거라면 구매하고 싶다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신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일단 리뷰 먼저 하고 그 향기와 관련된 답변이 온다면은 이제 뭐 다른 제품 리뷰할 때나 아니면 커뮤니티 통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엔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시즌마다 조금씩 달리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요. 디자이너의 개성이나 철학이 담긴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티패션 브랜드의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이세미야케 같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적이진 않지만 매니아들이 존재하는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이 리고엔스를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재. 그러니까 풀그레인 송아지 가죽을 사용한다. 그리고 뭐 캐시미어 소재, 실크 소재. 그런 고급 소재를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고엔스 제품들이 뭐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 이 소재만으로도 매니아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되는 겁니다. 비싸게 판매를 해도 제품이 인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숙련된 장인들이 제품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품 자체도 굉장히 견고하고요. 그리고 마감도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재,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이 만들다 보니까 시즌마다 굉장히 제한된 수량을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이 뭐 닉반스라고 불린다고 해서 반스하고 비교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이 제품을 사는 이유는 뭐 브랜드 가치를 떠나서 이 좋은 소재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소재가 사용되면은 뭐 시각적인 거는 물론이고요. 뭐 가지 갖고 있는 좋은 착함이나 뭐 튼튼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화되는 변하는 가죽의 모습도 상당히 멋집니다. 특히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리고엔스 설명에 따르면 이솔 자체를 일반적인 수선하는 데서도 쉽게 교체가 가능하게끔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죽을 오래 신을 수 있도록 일회용으로 만든 제품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보시면 지금 앞부분이 이렇게 들려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고엔스 같은 경우는 시즌별로 제품을 크게 달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23년 FW 이 룩스로 빈티지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이 이렇게 약간 들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좀 달라졌고요.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측면에 보시면은 이 로고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는 로고 아니고요. 정식 명칭이 아플리케입니다. 말 그대로 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장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얘네들은 제품을 만들 때 시즌별로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약간씩 변형을 준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 역시도 이 빈티지 스니커즈 역시도 언젠가는 이게 이제 바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고가 아니고 장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대로 두면서 이 장식을 바꿔서 아마 이 빈티지 스니커즈가 또다시 발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돼서 그 장식이 얼마나 인기 있냐에 따라서 과거 이 제품들이 이제 더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이 나겠지만은 아무튼 이 측면에 있는 거는 로고가 아니다. 장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솔의 높이는 한 3.5 정도입니다. 근데 신게 되면은 인솔의 쿠션감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솔의 높이는 2.5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솔이나 안쪽에 사용된 소재 역시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미세끈이 하나 있고요. 여분으로 블랙의 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상징적인 샤크솔이 사용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고엔스의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고엔스 하면은 또이 스티치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견고하고 잘 만들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실제로 보면은 그냥 뭐 좋은 가죽,
굉장히 잘 만든 신발? 그게 딱 느껴질 거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무거운 감이 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 선택을 잘못하면은 좀 쉽게 지칠 겁니다. 쉽게 피곤해질 건데, 제가 평소에 270 사이즈 신거든요. 나이키 같은 신발들. 발볼 없는 편이고. 이 신발 42 사이즈 신으니까 딱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타이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죽이 워낙 좋아서 가죽이 쉽게 발에 맞게 예쁘게 변형이 올 거니까 차라리 그냥 딱 맞게 신으십시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다른 신발들 리뷰할 때 뭐 작으면 못 신으니까 차라리 큰 거 신으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발만큼은 그냥 크게 신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무거워서 크게 신으면 쉽게 지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리고엔스 같은 경우는 고스룩을 대표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블랙 컬러가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리고엔스 제품 구매하실 때 특별히 선호하는 컬러 없다면은 이 블랙 컬러로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